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잘 오셨고요. 잘 오셨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너무 기분이 좋냐면, 제가 사실 그 기본 강의 할때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셔가지고, 좀 뭐가 또 잘못됐나, 또 반성도 하고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판단에는 사은품 이런 게또 효과가 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또 간식거리도 한번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잘 오셨고 너무 잘 오셨고 자, 수업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뭘할 거냐면 자,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건데, 제 계획은 그래요. 한 3주 정도까지는 아마 기출문제풀이가 될 건데, 기출문제풀이가 될 건데, 3주 내지는 3주, 4주 초반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도 이 수업을 분명히 했고, 그럼 작년 기출문제풀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있는데, 기출문제, 제가 작년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데요. 네, 있죠. 다른 뭐 학원 책에도 제 책에는 없지만 다른 학원 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바보 같은 좀 질문 좀 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된 문제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른 학원의 책으로 다 있는 거를 굳이 와가지고 왜 앉아서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듣느냐 앞에 앞부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박세훈이처럼 풀었다 이거죠, 저는. 이게 박세훈이처럼 푼 거잖아요? 각 학원마다 다 선생님들 스타일이 있겠죠? 그러면 박세훈이처럼 풀었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기본 강의 때 그렇게 강조했던 이런 표 내지는 도표가 있었어요, 그림이. 그거를 과연 기출문제 정말 정확히 딱 들어맞나? 그걸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박세훈이가 말한 대로 이 표만 외우고 이 그림만 이해하고, 또, 목차. 저희가,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목차를 만들어준 대로 한번 해보니, 기출문제가 진짜 다 풀리네? 그거를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제 계획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다 같이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를 풀 때는, 모의고사처럼 한번 풀 거예요. 모의고사처럼 한 30분, 뭐 40분 드리고 직접 풀어보고 제가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제가 채점을 다 못할 수도 있으니 여기는 이제 인원이 그 정도까지 많지는 않으시니까 여기서 한번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4주차, 5주차 계획은 4주차, 5주차는 제가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어보고 채점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1, 2, 3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오픈북 오픈북을 할 거예요, 오픈북. 아직 못 외웠을 테니까, 지금 우리는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틀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북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조국이네처럼 뭐 부모가 대신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3주차까지 좀 따라오면, 기출문제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쓰실 거예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니까, 4주차, 5주차는 제가 채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분명히 될 겁니다. 돼요. 작년에도 많이 됐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사례는, 요걸 다 같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무료 특강에도 말씀드렸고, 자동차 보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자동차 보험이 작년에 쉬웠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 어려우셨다 그랬죠? 아니, 선생님, 아까 작년에 어려우셨다 그랬죠. 자,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작년에 자동차 보험이 어려웠대요. 근데, 작년에 자동차 보험이 대부분은 쉬웠다고 생각하죠. 작년에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자동차 보험을, 시험 친 분들한테 듣기로는 자동차 보험이 다 무난하고 쉬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분은 어려웠다고 그러고 그분들은 무난하고 쉬웠다 그랬을까요? 이분은 공부량이 안된 거고, 그분들은 공부량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아, 사법고시도 공부 많이 하면 쉬운 거지 뭐 별거 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항상. 뭐 공부를 했으면 쉽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작년에 대다수의 분들은 자동차 보험이 쉬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대다수의 분들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을 잘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보험을 못 보면 아예 꽈락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 다 잘 보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은 다 잘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더 중요해졌어요. 작년에 의학이론,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의학이론 어떤 분 뭐라는 줄 알아요? 작년에 수석 갔던 분 있죠? 의학이론 세 문제를 아예 한 글자도 안 쓰고 그냥 문제를 100줄을 냈대요. 근데 작년에 그 수석하신 분이 의학이론이 점수 제일 높죠. 박주희 씨가 제일 높잖아요. 의학이론 제일 높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때 회식하면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자동차는 제일 잘 썼고 의학은 아예 세 문제를 통으로 날렸대. 아예 한 글자도 못 쓰고. 근데 자동차는 50몇 점을 맞고 의학이론은 70몇 점 맞았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차는 다 잘 본다는 소리예요. 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대충 하시면 오히려 화가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다 잘 보니까 이제. 다 잘 보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느냐? 잘 요령이에요. 다 시험은 다 요령입니다. 뭐 저한테 지식도 지식이지만 요령 배워 가시면 돼요. 요령. 이게 좀 더 크죠? 글씨가. 자, 일단 자동차는 쓸 때 시간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문제가 대부분 아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쓸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시간도 없고 또 손이 아파요. 왜 손이 아플까요? 4교시 제일 마지막 시간이에요. 작년에 보신 분들 저한테 보시고 합격자 간담회에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아요. 왜? 내가 그랬거든요. 무조건 글씨 잘 쓰라고.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손이 막 이 풍 걸린 사람 아 진짜로 풍 걸린 사람 마냥 막 자, 내 말에 동의하신다는 분. 작년에 시험 본 사람 안 그랬었어요?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리지 않았어요? 어쩜 그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한결같아요. 대답 안 하는 거는.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 대단하시다. 제가 화병 걸려 죽으란 소린 같은데. 알겠어요. 손이 아파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글씨를 무조건 잘 써야 돼. 글씨를. 제발 부탁인데 글씨. 글씨가 안 좋다. 그럼 글씨 연습부터 하세요. 글씨 연습부터. 무조건 글씨가 예뻐야 돼요. 예뻐야 되고 아는 문제부터 아 이거는 뭐 우리 그 우리 실제 시험에서 아는 문제부터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해야 되고 10점당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 그리고 분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라고 막 두 장, 세 장 쓰면 안 돼. 왜? 두 장, 세 장 쓰는 순간에 다른 문제는 못 쓴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목차로 구분하든지 문단으로 구분하든지 간에 두세 줄 쓰고 한 줄 띄고 이거를 꼭 지키세요. 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채점하는 분들이 저도 지금 50대가 아닌데도 노안이 왔거든요. 근데 채점하는 분들은 반드시 50대가 넘겠죠. 그분들 노안 왔어. 돋보기 끼고 3만 장 못 읽는다니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못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읽기 편하게 최대한 답안지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두세 줄 쓰고 한 줄 띄고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저 선행 문제풀이 반에 할 거 사례는 사실관계를 쟁점에 사실관계에 따른 쟁점을 도식화하여. 그래서 알죠? 우리 이거 밑에 그림 이런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 밑에 그림 도식화를 해서 미리 답을 내는 거예요. 쓰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답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명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 컨닝페퍼라고 불러요. 컨닝페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컨닝페퍼가 있으면 그 컨닝페퍼가 진짜 컨닝페퍼의 그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조그만 거 하나 허벅지에 딱 붙이고 가면 그냥 든든하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가 뭐 안 써놓으셨어요? 솔직히 양심껏? 그렇죠. 든든하잖아요. 그게 안 나와도. 그렇죠.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답을 미리 이게 시험지하고 문제지를 따로 주고 문제지를 주면서 여러분들 그 저기를 줘요. 그 이면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면지에다가 즉석에서 컨닝페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답을 정해놓고 쓰면서 이걸 보면서 적는 거죠. 컨닝페퍼를 보면서 적는 거예요. 아, 답을 보면서.
틀릴 리가 없지. 답을 보면서 적는데 어떻게 틀리겠어요? 그래야 빨리 쓴다고요. 예, 그런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 요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제 약술. 약술도 다 요령이에요, 요령. 그, 나중에 이제 약술도 할 텐데, 약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술은 바로 답안을 작성하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의의, 요건, 취지, 효과, 유형, 원칙, 예외, 유사점, 차이점, 위반시, 벌칙 등등을 생각하면서 목차를 적으면 반드시 쓸 말이 생겨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줍지 않게 그냥 한 장 채워요. 그럼 그냥 10점짜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쟁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목차를 떠올리면서 억지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면은 반드시 한 장은 채울 수 있어요. 그게 다 요령이에요. 시험은 요령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익을 한 7개월, 8개월을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그 정통 학원 다니면서 그 700점 넘기려고요. 아, 물론 대학 땐 잘했는데, 얼마 전에, 한 40대 때 토익을 볼 일이 생겨갖고, 아, 근데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김대균 지금도 김대균이라는 사람이 있나? 그 시절에 있었는데 김대균 토익이라고 아예 요령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요령만 가르치는데 야, 두 달 딱 하니까 700점 넘더라. 그래서 아, 시험은 요령이구나. 저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요령 반 지식 반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술,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탈 거고, 우리는 이제 사례 이제 연습할 겁니다. 그럼 자, 어떻게 쓸 거냐, 사례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쓰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대인배상 원투, 자신, 무상, 우리 특약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면, 자, 사례를 받아서, 이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면책, 부책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내가 깜깜해. 이걸 시켜야 되는지 면책인지 부책인지. 그러면 어떻게 파악한다? 이 네모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으면서 파악한다 그랬어요. 파악한다고. 그러면 자, 복습하면서 한번 볼게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볼게요. 자, 이 표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자, 다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인배상 1, 부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대부분은 다 부책이겠지만 판단하냐? 처음에 가해자, 주책 가해자,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되는지. 그래서 무단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무단운전자. 자, 무단운전자에 내가 다쳤다. 그럼 무단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탈락이 되죠. 피보험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단운전자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대인배상원이 면책이죠. 이 밑에 거 따져 볼 것도 없이 면책이잖아. 얘에서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래서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돼야 된다. 기친승사원 보유자 돼야 된다. 그 다음 그 사고가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여야 돼요. 즉 뭐냐, 제가 친구를 태우고 가는데 창밖에서 누가 돌을 던졌어요. 근데 우연찮게 친구가 맞았어요. 지금 저 가해자 운행자 책임, 자,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 운행자 책임 발생하죠. 그럼 나 김영피보험자 맞아요. 그런데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냐? 아니죠. 창밖에 돌을 던진 거는 운행 중은 맞지만 운행 때문에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돌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죠. 여기서 탈락이 되니까 또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책이 돼요. 그 다음에 타인, 다친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행자, 예를 들어볼까요? 공동운행자. 예를 들면 같은 사업 목적으로 돈을 반반씩 내서 차를 사가지고 명의도 공동명의로 하고 기름값도 같이 내고 보험료도 같이 내고 그때 사고 당시 같이 사업차 같이 둘이 똑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근데 한 사람은 운전했고 한 사람은 옆에 탔다. 그 옆에 탄 사람이 다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량에 대인배상으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왜요? 여기서 탈락이 되니까. 운행자니까. 타인이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자백법. 3조 운행자 책임 있는지 없는지. 고의. 고의는 뭐 의미는 없죠. 대인배상원에서는 어차피 피해자 직접 청구권 하면 고의여도 주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사고부담금 볼까요? 음주 도주는 300만원이었고, 무면허는 대인배상2가 면책되니까 대인배상원에서 300만원. 요게 이제 대인배상원, 우리 공부,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예요. 자, 대인배상2는 기친승사운인데 중요한 거 취급업자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급업자는 대인배상원에서만 피보험자가 된다. 제가 외우라 그랬죠?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1만 피보험자가 된다 그랬어요.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를 소사관한다, 그런 사고. 그래서 이 소사관한다는 뜻은 운행으로 말미암은 이것과 거의 같은 말이다 그랬어요. 차이점이 없다 그랬어요. 같고. 타인. 대인투에서의 타인은 불법행위 당사자를 제외한 자. 왜요? 자배법 또는 민법이니까. 민법에서는 타인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불법행위 당사자를 제외한 자. 자배법에서의 타인은 얘고, 민법에서의 타인은 얘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 기호가. 그래서 타인은 뭐예요? 자배법상 타인도 돼야 되고 불법행위 당사자를 제외한 민법상 타인도 돼야 된다는 소리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면책 사유는 크게 인적 면책 사유가 있고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고전지액 연계무신데 이 고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보험 계약자 기명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 그래서 앞에 고의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안 하고 뒤에 고의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그다음 해결용 물질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 계약으로 드러난 손해 무면허 운전 시험 경기용. 그래서 요건 면책 조항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인적 면책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그래서 피보험자는 무조건 안 되지만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왜요? 해당하는 그 집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만 면책인 거지 다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면 해주는 거죠. 아니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건 피보험자 개별 적용 안 되고 피보험자 개별 적용 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산재 면책 조항. 그래서 제가 고전지핵 연계 무시 가 산인데 중요한 건 기본관계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절대 얘네가 가족이라서 가족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편의상 붙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자동이라는 건 요걸 말해요. 앞에 있다는 거. 기친 승사운 따라서 자기 신체 사고도 취급업자가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운행으로 사고 났고 그 다음에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행 중에 탑승만 하고 있으면 해준다 그랬죠. 왜? 상해보험이니까. 뭐 넓게 해주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개별약관에서 정하기 나름이지. 네, 넓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면책 사유 좌측 1에서 고전제 연계 무시해서 개무 상해보험이니까 당연히 해준다. 그 다음에 태웅에도 해준다. 왜 해주냐? 그냥 정해놨으니까 개별약관에서요. 그 이유를 묻지 마세요. 정해놨고 업무용은 이런 말이 하나 더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되느냐? 실제 손해액. 실제 손해액은 뭐예요? 과실상계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 지급기준 판결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 공제액은 대인배상 원토 무상 제3자. 그래서 대인배상 원토와 무상은 받을이었고 얘는 받은이었다 그랬죠. 요거 틀리지 마세요. 공제액이 없는 사고, 즉 단독사고나 100% 자기 과실사고일 때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범자 상인은 피보험자가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자녀. 자 여러분 이렇게 기친 승사운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써놓은 거랑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그 부모 자녀 이렇게 나눠놓은 거랑 그러니까 배우자를 요 위로 올려갖고 또는으로 해놓은 거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넣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쉬운 얘기를 저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장인 장모는 자기 신체가 사고가 안 되죠. 예?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니까 장인 장모는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장인 장모가 들어가죠.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그 배우자의 부모니까 장인 장모가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인 장모 같은 경우는 자기 신체 사고는 안 되지만 무상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 이게 또 눈으로 하면서 그런 차이가 있어. 또 하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자녀가 여기서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그 자녀는 계자녀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또 눈을 붙여놓으니까 배우자의 자녀가 되니까 계자녀가 되죠. 그래서 장인 장모도 되고 계자녀 되고 요 또 눈을 붙여놓으면서 요 무상에서는 피보험자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보험차로 사고를 당해야 되죠. 그런데 무보험차는 내 차, 피보험 자동차는 아니에요. 다른 차로. 그래서 단독사고가 났는데 무상을 검토한다.
바본 거예요. 그 요령인 거예요, 요령. 시험 보는 요령. 단독 사고가 났는데 무상을 검토해가지고 무상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자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 보험을 모르는 거예요. 단독 사고가 나면 무상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내가 책임보험만 들고 단독 사고가 나서 내 친구가 다쳤다고 내 친구를 무상으로 해줄 순 없잖아요. 단독 사고. 내 차에, 물론 그 사람의 자동차로는 되겠지만 내 차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보험으로는. 그래서 무보험차로 사고 당한 거. 그럼 무보험차가 무슨 차냐? 대임 대상 2가 없거나 면책되거나 아니면 낮은 한도가 뭐냐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보통 2억이거든요. 2억, 3억, 5억 이렇게 들어요. 근데 보통 2억을 들어요. 그러면 그 2억보다 상대방 가해자 대임 2가 한도가 낮아요. 근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대인투는 다 무한으로 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투를 난 유한으로 들었다. 단 한 명도 없을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는 없는 조항이에요.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면책 사유는 자동이란 건 요거 말이에요. 그래서 좌동, 태웅해. 근데 똑같은데 태홍해는 여기서는 또 면책이에요. 그래서 태홍해가 부책이 되는 건 자기 신체 사고밖에 없어요. 자기 신체 사고밖에 없어요. 태홍해 여기서도 면책이 되고 좀 특이한 거는 타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하면, 그래서 요 영리 목적 운전과 요 영과는 다르다랬어요. 요 영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거고 얘는 한 번만 그냥 돈만 받으면 무조건 면책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배상 의무자, 즉 가해자죠. 가해자에서 제외된 자,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배자, 이런 사람들. 자, 타차 운전 특약은 김영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또는 1인 지적 운전자. 그래서 이 사람들만 피보험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 피보험자인 거고, 타차 운전 중 사고가 나면 해주는 거고, 대체 차량, 자동차 교체가 타차에 들어간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주종차 면책, 요거 좀 잘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판례, 제가 그때 기본 강의 마지막에 하면서 판례를 뭘 소개해 줬어요? 다른 차, 친구 차를 빌려서 가다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잠깐 정지를 해서 손님을 탁 내리는 순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타차 특약에서 면책이라고요? 부책이라고요? 면책이에요. 왜요? 정차. 손님을 내려주려고 잠깐 정차한 상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타차 특약에서 면책이에요. 이거 판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판례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타차 초과액.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차 특약은 내가 타차 특약을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타차에 초과액이 발생해야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차를 빌려 타다가 내가 사고를 냈어요. 그럼 친구한테 야 미안해. 야 나 너 네 차로 사고 낸 것도 미안한데 네 보험 쓸 수 없어. 그냥 내 보험에 타차 특약 있으니까 내 보험으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보험이 있으면 이 보험부터 무조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대인배상 2 자신이 이제 자신을 담보해 주는 거고, 타차 소유자는 자신, 대인이 아니라 타차 소유자는 자신으로 보상한다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있죠. 이런 걸 다 포함하면서 사용자 차량이나 법인 소유차를 운전하면 면책이 돼요. 그 타차가 사용자 차량이나 법인 차량이면 면책이 되고, 그 타차가 취급업자로서 운전한 거, 즉 대리기사처럼 운전했다 그러면 면책인 거고, 타차 소유자에게 법배책,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말을 너무 줄였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타차 소유자에게 지는 부담하는 법배책은 면책한다. 그래서 자신으로 해주는 거죠. 면책하니까 대인으로 못해주고 자신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여기서 면책한다며, 면책하니까 안 해줄 순 없고, 그러니까 자신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은 타차를 승낙받지 않고 운전하면 또 면책이 되고, 아래와 같을 때 면책이 된다. 그럼 아래가 뭐냐 이거죠. 연령 한정, 가족 한정 특약 위반하면은 저 타차 특약도 면책이란 얘기예요. 요걸 위반하면은 요걸 싹 면책이란 얘기죠. 그래서 연령 한정 특약, 범위 한정 특약 위반하면 면책인데, 설명 의무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연령 한정 특약만 있죠.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대인 투 자신 무상이 살아나고, 도난 무단 운전했을 때는 대인 투 자신 살아나고, 자동차 취급업자는 대인 투 살아난다. 요게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운 약관의 전부 다예요. 지금 한 20분 만에 우리 기본 강의 다 복습한 거예요. 그럼 요런 내용을 이제 면부책은 판단하면 되고,
교수님 어떻게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셨어요? 어, 더 쉽게 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서 저한테는.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복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복습을 할 거냐면 문제를 받아보고 드립 다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을 할 거예요. 이 훈련. 그래서 작년에 훈련이 돼 있으신 분도 다시 한번 하시고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선행 문제 풀이 때는 천천히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많은 문제를 접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요령만 배우시는 요령. 그래서 그 제 말에 동의하실랑가 안 하실랑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 되면 그렇게들 이학원 저학원에서 막 그 문제 막 이렇게 싸놓고 막 문제 드립다 푸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떨어져요. 떨어지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뭐냐면 기본을 알면 어떤 문제도 푼다니까요. 제가 기존에 다른 학원 문제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거 제가 답변을 다 드리죠. 그 답변을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미리 준비해왔나? 이거 질문하실 줄 알고? 기본을 알면 다 풀어요. 정말 이것만 이해하면은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정말 못 풀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실력이 확 뛸 거예요. 확. 예. 열 뛰면. 자, 그러면 이 그림 연습을 할 건데, 자,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그럼 어떤 그 그림 연습이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소유자 누가, 누구의 차량을 누가 빌렸는데, 그 차량을 친구인 누가 운전을 했다. 그리고, 뭐, B, C, 누가 다쳤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쵸? 시험 문제, 운행자 A는 운전자 B에게 차를 줬는, 이렇게 안 나오죠? 네. 요 위에 있는 용어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쭉 읽으면서 빨리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집어넣어요. 그래서 맨 왼쪽은 소유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맨 끝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중간에 빌린 사람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긴 거죠. 이해되시죠? 소유자 한 명일 거고 운전대 잡은 사람 한 명일 거고 그럼 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미치죠. 거기에 빌린 사람 빼놓고 다 미치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 여기는 보상을 받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 중간에 오는 사람들 모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검토해야 되죠. 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놈이라도 걸리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될 거냐, 방어를. 방어를 하려면 이 사람들의 법배책이 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돼요. 모두. 그 첫 번째가 자배법이었고, 그래서 자배법에서 통과되면 민법을 굳이 안 따져도 돼요. 안 따져도 되는데, 16년도 어떤 출제한 어떤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민법을 계속 따지고 있죠. 사실은 안 따져도 되는데. 그때 출제자분 반성하고 계실려나, 지금. 자. 저 의미 없는 그 출제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기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따져요. 그래서 있어. 있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누구 한 사람한테 있어서 글로 올라갔을 거 아니면, 그럼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거죠. 특약이 있는지, 피보험자는 맞는지, 면책조항은 없는지.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부책이죠, 뭐. 부책이죠, 당연히. 예. 당연히 부책이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오는 사람이 취급업자다. 그러면 대인배상 원만 피보험자고는 아예 알고 가자는 얘기고. 그래서 자배법으로 보면 운행자일 수도 있고 운전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약관으로 따지면 얘가 기명 피보험자가 될 거고 중간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승낙 피보험자가 될 거고 이쪽에 오는 사람이 좀 복잡해요. 이쪽에 오는 사람은 실제 운전자를 잡았는데 운행자일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피도 될 수 있고 왜 기피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기피면서 기피잖아요. 기피가 되고 침피가 되고 승피가 되고 운피가 되겠죠. 왜 운피도 될 수 있을까요? 운행자면서 왜 운피가 될까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운행자가 이해 잘 안 되시죠? 자 얘는 자배법상 용어죠. 자배법상 운행자 뜻 뭐예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죠.
자기를 위하여만 자동차를 운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제 차를 운전해요. 근데 내가 먼저 운전하다 피곤해. 근데 둘이 지금 여행 가는 길이었어요. 여행 가는데 피곤해. 운전 좀 해. 애기 엄마가 운전을 했어요. 와이프라고 그랬다가 애기 엄마라고 그러면 좀 안 되는데. 단계가 있는데. 단계 아세요? 단계? 좀 처음에 이제 신혼 때는 이제 친하면 이제 와이프라고 누굴 소개할 때 와이프라고 그러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연식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마누라라고 그러고, 조금 더 연식이 지났다면 집사람, 조금 더 연식이 지나면 이제 애기 엄마. 나와의 관계는 끝난 거죠. 이제 애기 엄마일 뿐인 거죠. 이제 애기 엄마. 네. 근데 처음에 와이프라 그랬다가 갑자기 또 애기 엄마라고. 진짜 그러더라고. 저도 놀라워요. 저도 신혼 때는 절대 와이프라고만 했지 따르게 말 안 했는데 요즘은 다 애기 엄마라고 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냐. 애기 엄마가 지금 제 차를 내가 피곤해서 운전을 시켰어. 그럼 애기 엄마는, 자 보세요, 친족 피보험자도 되죠. 근데 나의 지금 승낙을 받았으니까 승낙 피보험자도 되죠. 날 위해서 운전하고 있으니 운전 피보험자 되죠. 맞잖아요. 하지만 자백법상 운전자는 아니죠. 왜?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한 사람이 실제로 운전자나 운전 보조자다. 무슨 얘기냐? 자백법상. 자백법상은 뭐예요? 운전이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얘밖에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운행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운전했던 사람이 무단 절취 운전자다 그러면 아예 피보험자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침피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논란을 저랑 싸우지 마세요. 저 그 논란 아주 지겨우니까. 저는 그냥 침피가 된다고 가르칠 테니까 저랑 공부하실 때는 침피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게 싫으면 옆집으로 가셔. 이거 너무 설명하기 너무 지겨워. 매번 지겨워 죽겠어 나중에. 자, 침피가 돼요. 가족은. 네. 자, 취급업자, 대인비서 엄마 피보험자가 된다. 질문을 하세요. 그래도 가진 마시고. 그래도 질문을 하세요. 제 질문을.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요령이에요. 답안지 쓰는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는 게, 다 지금 요령 알려드리는 거예요. 차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상대방 운전자는 과실상계를 한다. 이걸 꼭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물론 쌍방과 실일 때죠. 쌍방과 실일 때 이걸 머릿속에 꼭 생각하시고, 동승자다. 내 차든 상대방 차든 동승자다. 그러면 동승자 감액을 꼭 해야지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차인데 왜 동승자 감액을 해요? 왜 한다 그랬어요? 어떨 때 해요?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인데 동승자 감액을 하는 게 어떨 때? 기본 강의 때 그랬죠. 쌍방과 실일 때. 이해되세요? 일방과실이면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차를 후미 추돌했어요. 그러면 내가 100%죠. 그런데 앞차의 운전자는 100% 보상하면서 앞차의 동승자한테 야 동승자 감액 20% 할 거야. 그럼 웃기죠? 웃기잖아요. 뒤에서 받쳤는데 나는 20% 깐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는 까는 게 아니에요. 공제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너무 현실용을 썼네. 자, 그런 분들은 공제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자동차보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공제하는 게 아니고 언제만 공제한다고요? 쌍방과 실일 때 5:5. 그래서 우리 거의 마지막 시간에 뭐 배웠어요? 기본 강의 때 제한설, 무제한설, 일부제한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쭉 해서 도표를 그려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차에 탄 사람은 무조건 동승자 감액 하는 거고, 상대방 차에 탄 사람은 언제만 한다? 쌍방과실일 때만 하는 거예요. 쌍방과실일 때만 꼭 생각하시고, 또 밑에 있는데 가족이다 그러면 대인배상 1, 2를 검토하고, 또 모두 검토해요. 자신 무상도 검토하는 거예요. 승낙피보험,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승낙피보험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1, 2, 자신 무상 검토하는 거. 얘네 들일 때만. 물론 근데 얘는 대인배상 2는 면책이죠. 면책인데 어쨌든 가족 승피가 나오면은 대인배상 1, 2 외에 자신 무상을 검토하고, 그 외에는 전부 대인배상 1, 2만 검토하면 되는데, 차 밖에 있는 사람이나 대차 운전자는 과실상계 생각해야 되고,
내 차에 탔든 남의 차에 타든 동승자 감액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차에 탔은 사람은 쌍방가시일 때만 동승자 감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검토할 때는 법배책, 약보책 이렇게 검토하는 거고, 얘네들을 검토할 때는 약보책만 검토하는 거죠. 그게 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인, 얘네들. 타인은 법배책, 약보책 순으로 대인배상 원투를 검토하는 거고, 요령, 설명, 길. 아, 이거 오타다. 실명이라고 돼 있죠, 거기. 여러분 드린 거예요, 실명. 이거 설명이에요, 설명. 설명. 사고 나서 또 실명된 사람이 아니라,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눈이 좀 솔직히 침침해요. 침침해가지고 이걸 못 봤어요, 오타를. 자, 설명 긴 등장인물은 반드시 타인성이 쟁점이에요. 반드시. 지금까지 역대 문제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한 시간 정도 이런 대화를 나눈 거를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제 기출문제를 다음 시간부터 빨리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까지 나 혼자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나.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냥 학원 다니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볼 때는 돈 써야 돼요. 돈 써야 돼. 아, 그러니까 진짜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저 후회를 해요. 저도 옛날에 좀 혼자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후회를 해요. 아, 그냥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빨르더라고요. 네, 제일 빨라요. 그리고 요 운행자, 운전 보조자는 뭐예요? 중간에 오는 사람들.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피보험자 여부 확인 후에 자신보상 검토하면 된다. 즉 약보채만 검토하면 돼요. 약보책만. 약보책만. 그래서 자, 검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자, 무료 특강에 오신 분은 이제 겹쳐요. 지금 저랑 지금 강의가 겹칩니다. 무료 특강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하면, 모든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완전 청기누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갖고서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보라니까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깜짝 놀라실까 봐, 깜짝. 아니,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무료 특강 때 오신 분은 지금 두 번째 얘기를 듣는 거지만 조금 저기 짜증나서 좀 들어보시면, 제가 2016년도부터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답안지가, 기존 답안지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왜? 경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수님이 딱 두 분, 세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면 뭘 안 해요? 발전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작년처럼 가르쳐도 수강생 모이는 거고, 재작년처럼 가르쳐도 수강생 모이는 거죠. 아니,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분들 거 답안지를 갖고 저도 이제 모니터링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와, 그때 내가 쓴 돈만 해도, 왜냐면 각 학원마다 제가 아이디 만들어서 돈 내고 그걸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강의를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되니까 올해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 왜냐면, 아, 돈 너무 아깝더라고. 첫, 한 시간 듣고 다 안 들었어요. 한 시간 딱 듣고. 그냥, 한 시간 듣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내가 다 먹겠네, 어차피. 안 들어도 내가 다 먹겠다. 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지적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 수준은 당연히 높죠. 지적 수준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요령이 없으신 거예요. 강의 요령이 너무 없으신 거야. 아니, 자, 봐봐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착안을 했냐면, 이런 거에 착안한 거예요.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풀어봤더니 90%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물어봐요. 90%가. 10% 뭐 물어봐요? 손해사정사가 조사해 확인하세요. 즉 우리 시험 문제 100%가 뭐냐면 딱 문제가 두 개예요. 보상 책임을 물어보든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을 물어보든 딱 그 두 개예요. 아니, 자 봐요. 그러면 보상 책임을 물어봤어요. 너 밥 먹었니? 근데 그럼 밥 먹었다, 안 먹었다, 아니면 많이 먹었다.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밥 먹었니? 그런데 제 이름은 박세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나는 이다라는 그 툴이 전부 선생님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질문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 툴이 다르지? 이해되세요?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 툴을 좀 고정화시켜보자. 정형화시켜보자. 그랬더니 정형화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ABC에 대한 갑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그러면 자 목차 내용 안 봐도 뭐 나와요? 문제의 제기 나올 거고 갑 보험사의 보상 책임 나올 거고 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 나올 거고 마지막에 결론 내지는 사안의 해결 나올 거고 안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차도 정형화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문제의 제기 문제의 제기 대인배상 원투 아까 그랬죠. 대인배상 원투 담보는 법배책 약부책 왜 대인배상 원투 담보가 피해자잖아요. 아까 피해자는 뭐라서 법배책 약부책으로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써주고 그 외의 사람들 저 중간에 아까 중간에 있던 사람 그림상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 무상을 검토한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제기에 지금 이거 틀렸나요? 아니 피해자한테 법배책 약부책 검토하고 피보험자한테 자신 무상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누가 틀렸다 할 거냐고 그거를 안 그래요? 이렇게 정형화를 시켜놓으니까 어떤 문제든 문제의 제기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제기를 정형화 시켜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례 읽을 때마다 다 틀려 내용이. 이해되세요? 저는 이게 전체적인 전체 중에서 이 문제의 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자동차 보험 보셨다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삿대질 같은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자, 작년에 자동차 보험 보셨다 그랬죠? 아예 못 쓰고 나오진 않았죠, 솔직히. 백지장을 내고 나왔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쓰고는 나왔죠. 진짜 센스 없으시다. 지금 여기서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작년 시험 보셨죠, 선생님? 선생님 시험 보셨죠? 아 이제 다 안 봤다고 대답하는 거겠지? 작년 시험 안 봤어요? 제가 보신 분. 아니 왜냐면 노출되면 안 돼서 그래. 여기 팀장님은 노출되면 안 돼. 자 다른 분. 우리 학생. 작년 시험 봤지? 아 진짜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자 어쨌든 간에 자 뭐냐면 아 더워라. 뭐냐면 자 지금 다 속이지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험 문제를 모르지만 백지장을 내고 오진 않아요. 자동차 보험은. 틀리더라도 다 쓰금 나와요. 틀리더라도. 왜 그래요? 처음에 글발을 딱 시작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의학요론을 예를 들어보면 의학요론에 뭐 고혈압에 대해서 쓰시어 나오면 내가 고혈압을 외웠으면 쓰는 거지만 못 외웠으면 못 쓰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 사례는 사례를 아예 통으로 못 쓰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몰라도 그냥 막 쓰게 돼요. 왜 그러냐? 처음에 이 첫 글발, 이 첫 글발을 시작하면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지만 물론 틀렸어요. 근데도 다 쓰고 나와요. 이상하게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 그래서 저는 아, 이 첫 글발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첫 글발을 정형화시키자. 모든 문제에 정형화시켜 놓으면은 최소한 빨리 쓸 거 아니냐. 그럼 첫 글발만 써 놓으면은 그냥 쭉쭉쭉쭉 쓴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리고 자. 갑보험사의 책임, 을보험사의 책임, 자, 목차 정해졌죠. 하지만 이 속 안에 있는 목차도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져요? 만약에 갑보험사에서 대인배상 원투하고 자신무상이 다 부책이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목차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대인배상 원투하고 자신무상하고는 동시에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얘는 약보책만 검토하면 되고 얘는 법배책 약보책을 검토해야 되니까 검토 방법이 다르니까 이 목차를 묶어서 못 쓴다니까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인배상 원투 목차 나누고 자신무상 목차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다시 또 법배책 약보책이잖아요. 얘는 그냥 약보책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쓰면 답을 써야죠. 방법 없죠. 사례의 경우. 그럼 사례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ABC 물어봤으니까 쓰겠죠. 을보험사. 만약에 을보험사인데 대인만 부책이에요. 자 대인만 부책이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답을 냈죠. 제가 그랬잖아요. 쓰기 전에 답을 내야 된다고. 답을 냈더니 대인만 부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왜? 자신무상이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뭐예요? 법배책 들어가는 거. 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요거 요게 바로 그냥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법배책 약부책. 그래서 쟁점이 복잡하다 그러면 법배책 써주고 다시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써주는 거고 쟁점이 별로 없다 그러면 법배책 약부책 사례의 경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툴은
목차가 정해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이 목차에 다 들어맞아요. 다 무조건 100% 다 들어맞아요. 그러면 걔 중에는 이런 질문 하실 분 있어요. 선생님 더 쉽게 쓰는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쓸까요? 제가 무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걔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찍으니까 자꾸 말을 못하겠네.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스터디를 하는데 그 저랑 공부했던 분 외에 네 분인가는 다른 분들하고 수업을 했던,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들었던 분이고 자기 다섯 명 중에 자기만 내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만 붙고 네 명이 다 떨어졌대요. 합격자 간 다음에 또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 떨어졌대요. 근데 답안지를 다 봤는데 서로 이제 스터디 하니까 모의고사 답안지를 이렇게 공유할 거 아니에요. 공유했는데 그분 얘기가 뭐라 했냐면 제 답안지가 제일 어려웠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랑 수업받은 사람을 A라고 보면 A는 제 답안지가 제일 쉬웠는데 나머지 B, C, D, E는 제 답안지가 제일 어려웠대요. 그래서 제 답안지를 잘 안 봤대요. 어렵다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나중에 모의고사 때 보면 분명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일 쉬운 거 뭐냐면 공부가 제일 덜 된 사람들이나 제일 쉽게 쓰려는 사람들은 뭐냐면 ABC에 대한 보상 책임을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만 써요? 사례의 경우 답만 써요. 답만. 바로 뭐냐면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1번 A, 2번 B, 3번 C.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1번 A, 2번 B, 3번 C. 이렇게 쓰는 사람이 가장 답안지를 쉽게 쓰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이 공부가 안 돼서 그렇지 공부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시험 문제에 답은 맞춘다고요. 자, 유상운송 예를 들어볼게요. 유상운송을 하면은 대인배상원을 제외하고 다 면책이죠. 그건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좋아요. 다 안다 그랬어요. 유상운송 판단 기준 약관 외워보세요. 우리 학생분. 그래도 조금 외우셨네? 그러면 우리 남자 중에서는 제일 우리 잘생긴 분. 우리. 보세요 한번.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 학생? 진짜 잘생겼어요. 네. 어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생겼어? 자, 외워보세요. 유상운송. 이분도 외우셨네? 안 외우신 분 없나 그러면? 이때는 또 도대체 대답을 잘하네? 선생님, 외워보세요. 유상운송. 못 외우셨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상운송을 못 외웠지만 유상운송을 하면은 면책이라는 건 알죠? 지금 제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시면 면책 부책은 맞춰요. 그거 틀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상운송을 못 외워요. 그러면 못 외우는 사람은 답안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면부책은 아니까. 얘가 면책인지 얘가 부책인지는 아니.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조금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쓰고 이걸 여기다 쓰겠죠? 여기다가 뭐 쓴다? 판단 기준을 쓴다는 거죠. 판단 기준을. 방금 영리를 목적 이거를. 그러면 채점자가 답 쓴 사람하고 약관을 완벽하게 쓰고 답 쓴 사람하고 누가 붙겠어요? 당연히 얘가 붙겠죠. 근데 중간에 또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대인배상 1 보상책임 발생 요건, 대인배상 2 보상책임 발생 요건, 자기 신체 사고 보상책임 발생 요건, 무보험상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 그 다음에 타짜 특약. 즉 아까 그 제 표 있죠? 그 표에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쭉 쓰고 답을 써요. 이 사람이 가장 쉽고 이 사람이 조금 어렵고 이 사람이 제일 어렵겠죠. 공부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면 좋죠. 자, 세 명 뽑는다. 지금 세 명이 이렇게 썼어요. 세 명 뽑는다. 그럼 누가 붙겠어요? 셋 다 붙겠죠.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써도 붙겠죠. 세 명 뽑는데 세 명 출전했는데 당연히 붙겠지. 네. 자, 두 명 뽑는다. 누가 붙겠어요? 얘 떨어지겠죠. 얘보다는 얘가 낫잖아요. 그래서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라도 써놓고 답을 썼잖아요. 그럼 두 명 뽑는다면 이렇게 붙겠죠? 한 명 뽑는다면 이렇게 붙겠죠? 만약에 두 명 뽑는데
얘하고 얘가 붙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는 썼는데 얘가 완전히 답을 틀리면 이렇게 썼지만 얘하고 얘가 붙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셋 다 잘 썼다고 보면 얘하고 얘 붙겠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왜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저랑 온라인, 오프라인, 즉 간접적으로 1000명을 공부했다면 1000명. 지금도 벌써 여기 100분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오프라인까지 듣는 사람 합치면 저랑 공부한 사람만 무조건 500명 넘을 거예요. 그러면 500명이 다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320명 뽑죠. 그러면 이렇게 쓴 사람들 중에서도 200명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어갖고 이게 쉬우니까 야 답만 쓰는 게 쉬워 이렇게 공부할래, 아니면 이게 더 쉬워 요건 달달달 외웠다가 쓰고 그냥 바로 답 쓰면 되지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겠죠. 당연히 쉬워요. 쉬운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100명, 100명, 500명, 근데 이렇게 그럼 300명 뽑아요. 그럼 누가 붙겠어요? 여기에서 붙겠죠. 300명이 물론 이렇게 엄청 잘 쓰고 여기서 다 못 썼다 그러면 여기서 붙겠지만,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이 채점자라고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채 답만 쓴 사람하고 요 모든 문제 보상적인 발생 요건만 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문제는 쟁점마다 판정 기준을 완벽하게 쓴 사람하고 누구 붙이겠냐고. 이렇게 붙이죠. 근데 이 제가 작년까지는 이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실 줄 몰랐어요. 저랑 공부한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를 욕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처럼 쓰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다르게 쓰면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더 잘 써야 된다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오셨고 지금부터 이제 10분 쉬고 공부를 시작을 하실 건데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아 이거 뭐 이거 기출 문제 이거 뭐 답만 알면 되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답을 알자고 온 게 아니에요. 답은 어느 교과서 나오면 다 답은 나와요. 답을 알자는 게 아니라 박세훈이처럼 한번 내가 써봐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틀어봐야지, 요거를 배우자고요. 요거를. 아셨죠? 아셨죠? 자, 10분 가시겠습니다.